예, 이번에는 제가 이제 여기 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뭐 쉽게 이해가 될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는 요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저라고 100%잘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게 낫다라는 요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보통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갖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예전처럼 조그만 뭐 디지털 카메라 갖고 다니시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갖고 찍으시는데 요즘 가끔 보시면 공제조합에 계신 분들은 뭐 조그만 컴팩트한 저기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신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카메라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말씀은 사진을 찍으실 때는 요 차량을 찍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사고가 나서 손상이 됐다 하면 요 부분만 요렇게 사진을 찍지 마시고 요 높이에서 허리도 안 굽히고 그냥 어정쩡하게 찍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허리를 굽혀서 요 손상된 부분이 고개익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면에서 한번 찍어주시고 45도 이쪽에서 한번 찍어주시고 이쪽 반대편에서도 한번 찍어주시고 정면에서 이렇게도 한번 찍어주시고 되도록이면 문 같은 경우는 열어서 이 안쪽 부분이 손상이 됐는지도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 여실 때 도어 캐치 이런 부분이 도장면이 손상이 됐는지 안돼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부품값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품값도 요 도색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는 요걸 갈아야 된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잘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도어 캐치 요 안에 사람 손이 올라와 있는지 감지하는 센서까지 장착이 돼 있어서 요 A6 같은 경우도 손잡이 하나에 얼마 안할것 같지만 이것도 한 25만 원, 30만 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쭉 확인하셔가지고 하시고 스크래치가 나서 업체에서 갈아야 된다 그러면 도색해서 쓰시면 안 되냐고 한 번쯤은 얘기하시는 게 수리비 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만 사진 찍지 마시고 차량에 이렇게 그 면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여러 각도에서 좀 사진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좋고 이왕이면 예를 들어 지붕도 좀 찍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 트렁크도 같이 찍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가끔 가다가 차주분이 기존 손상이 있는데 요번 사고도 아닌데 요번 사고 기존 손상이 있는데 왜 수리 같이 안 해줬냐? 추가 수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때 당시 최초 입회할 때 당시 손상은 이런 형태였는데 요번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펜더하고 범퍼가 손상이 됐다고 해서 요 부분만 확인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헤드램프도 요런 구석 다꼭 확인을 하셔서 손상이 있는지 아니면 이 고객이 주행 중에 돌이 맞아서 이런 부분이 까진 데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요번 사고하고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확인하시면서 헤드램프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가 빨간색 차면 여기 범퍼 여기서부터 여기도 빨간색이 페인트가 묻었을 거고 헤드램프도 페인트가 빨간색이 묻었으면 이번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 묻었는데 여기 파란색 페인트가 묻었다. 그러면 이번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정비업체에다가 우리 차량이랑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보상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의사타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차주가 블랙박스를 보든 어떻게 해서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를 증명을 하면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겉에서만 말고 본네트를 열고 헤드램프 안에 브라켓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네트를 개방을 하고 헤드램프 안에 브라켓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네트를 개방을 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헤드램프 외관은 뭐 깨끗한데 가끔 가다가 이런 브라켓들이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근데 요 경우에는 요 카바가 덮여 있기 때문에 브라켓이 원래는 옆에도 하나 총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요령을 조금 더 체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랜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으로 보이면 충분히 보이거든요. 네, 이 차량의 헤드램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보이는 브라켓이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근데 이런 헤드램프가 이 브라켓이 부러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랜턴만 있으면 이 부분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득을 해서 요 헤드램프가 파손이 됐다 안 됐다, 요 헤드램프가 얼마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요 상태로 나오는데, 발라스터 빼고 요 상태로 나오는데 상상외로 비싸는데 요 헤드램프가 서비스센터 소비자가로 보면 한 230만원 거의 300만원 돈 하거든요. 요거 그냥 아무리 내 거 아니고 내 돈 아니지만 나가면 아깝잖아요. 우리 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처음 정비공장에서 꼬마로 일할 때 모 보험사 직원이 왔는데 헤드램프 깨졌어요. 어디가 깨졌는데 여기가 깨졌다 그랬거든요. 모르는 보상 직원들은 이게 깨졌다 그러면 여기가 U자로 파져 있기 때문에 깨졌다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요. 원래는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깨졌다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이 부품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확인하시고 꼭 초기 입회하실 때 아니면 나중에 보상하실 때 이런 부분을, 아, 이 헤드램프는 원래 이런 모양인데 깨진 게 아니구나 하고 알고 나가셔야지, 몰고 나가면은 뭐 공장에 속된 말로 뭐 돈 주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깨끗한, 뭐 정확하고 깨끗한 보상을 하러 나가신 거니까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수입차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의 부품의 모양들이 상상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공부하시고 머릿속에 넣고 나가시는 게 현장에 나가셨을 때 속된 말로 뭐 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신형 아우디 A6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구형 아우디 A6들은 여기에 차대번호가 타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본네트 열고 이런 부분 확인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조그만 랜턴으로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냉각수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육안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냉각수가 만약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곰팡이 피듯이 냉각수 색깔이 말라갖고 여기 막 냉각수 호수 연결 부분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정비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한 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 손해 사정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쿵 부딪혔는데 냉각수가 샌다고 낮에 다 콘덴서 다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에 스티커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이 차량에 에어컨 냉매가 몇 그램이 들어가는지 다 재원이 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은, 요 아우디 차량의 차대 번호는, 오리지널 독일 생산 공장에서 타각이 돼서, 타각은 원래 시트 밑에 있고 차대에 있지만 요거는 스티커 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아우디 차대 번호 스티커입니다. 운전석 쪽에 B필러에 보시면 국내 PDI에서 붙인 한글이 돼 있는 PDI 스티커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오리지널로 돼 있는
요 스티커를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대번호라는 거는 이 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거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서 부여한 차대번호, 오리지널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쪽 오리지널 요 스티커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일을 하다 보면 운전석 쪽 그 PDI에서 붙인 차대번호 스티커는 요게 인쇄가 불량하기 때문에 많이 지워져서 숫자가 한두 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요쪽 차대번호 스티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요쪽 차대번호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뭐 차대번호 확인하시고 차대번호로 컬러코드도 확인하시고 요 차대번호는 이 차량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차대번호로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자 확인하실 때 그냥 트렁크 열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트렁크 리모컨으로 여셔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트렁크 버튼이 있거든요. 개방 버튼이니까 개방 버튼 열면 열릴 때 자 보시면 요즘 차들은 후방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가 요번 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꼭 육안으로 확인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트렁크 완전히 개방하시고 트렁크 내에 소지품이 제대로 있는지 다 확인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트렁크의 소지품도 한번 사진을 한두 장을 찍어놔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고객들은 여기 골프채가 엄청 비싼 골프채가 실려져 있었는데 요번 사고로 인해서 골프채 헤드가 부러졌다. 뭐 진짜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또 소송을 하네 어쩌나 힘들게 하는 고객들 간혹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골프채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헤드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안 찍었는데 내가 못 봤는데 그렇게 하시고 여기 열어서 이쪽 부분에 뭐가 있는지도 괜찮으시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의 수입차들은 이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 터미널에 그 에어백 단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괜찮다면 한번 흔들어 보시고 그런 것도 보상을 적정하게 하실 수 있는 좋은 요령이니까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열고 닫으실 때 트렁크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요런 램프들도 제대로 스크래치가 없이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번 사고는 아닌데 요런 데 살이 칠이 요런 부분에 도장 부분이 조금 까졌는데 요번 사고로 해서 트렁크 교환을 해달라 판금 도색을 해달라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입회하실 때 확인을 해주시고 트렁크도 사진을 꼭 잘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실 때 가끔 가다가 보시면 외판만 손상되는 사고도 있지만 휠이랑 타이어가 손상이 되는 사고가 분명히 발생이 돼서 복권으로 입회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 휠 같은 경우도 요 차주분께서 타시다가 스크래치가 기존에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요 타이어도 뭐 저도 처음 보는 메이커인데 껴놓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보실 때 타이어 메이커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요 휠 상태도 꼭 꼼꼼하게 사진 찍어 놓으시고 왜냐하면 요 타이어가 아닌데 요 타이어가 파스가 났다 그러고 요번 사고로 파스가 났다고 가려달라고 하시면서 요 타이어 원래 순정 타이어가 예를 들어 45만원 넘플렛 타이어다 50만원이다 그걸로 가려달라고 그러고 그걸로 청구를 하게 되면 손실이 되니까 타이어도 꼭 사진 지금 현재 타이어를 이렇게 꼭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펫 사이즈도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휠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기판에 모든 메시지가 들어오고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가 나오니까 요 현재 주행거리를 꼭 확인하시고 에어백이나 ABS나 이런 폴트코드가 발생이 되는 시점 주행거리하고 꼭 비교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번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상을 못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 쪽은 끝났고요. 요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벤츠 차량도 마찬가지고 BMW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요새는 가운데 센터 페시아에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쉽습니다. 요 카라고 하는 버튼 누르시면
그 중에서도 차량 시스템 버튼 누르시면 뭐 차량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차 같은 경우는 오일 레벨이라든지 아우디 같은 경우는 요 차량 내부에서도 차대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정비 및 점검 이쪽 칸에 가시면 어떤 차량들은 냉각수 양, 오일 양, 그다음에 다음 점검 주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BMW 같은 경우는 에어백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도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차량에 타시게 되면 추돌 사고나 만약에 뒤에서 요 차량이 뒤에서 받친 차량이다 하면 계기판에 안전벨트 경고등이 들어온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전벨트 여기 터지진 않았는데 안전벨트 경고등이 들어온 경우는 앉으셔가지고 운전석도 좋고 조수석도 좋고 다 앉으셔가지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한번 당겨보세요. 당겨보시면 어떤 차들은 안전벨트가 이만큼 아예 있어서 리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는 이 안전벨트 자체에 프리텐션이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차들은 이 안전벨트 자체에 프리텐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차들은 이쪽 버클에 프리텐션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쭉 당겨 들어가는 차량도 있으니까 그 차량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가시면 이 차량은 이 안전벨트에 프리텐션이 있는지 이 버클에 프리텐션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는데 굉장히 되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벨트도 금액이 만만치 않고 버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고 안전벨트가 개폐가 되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꼭 안전벨트 모듈을 바꾸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거는 각 메이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메이커는 안전벨트가 에어백이 개방이 됐다고 해서 에어백 모듈을 안 바꿔도 되는 모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서비스센터 담당자한테 요거는 두번세번쓸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하시면 아그 사람도 담당자도 아이 사람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거기까진 작업을 안할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손해 사정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